네, TQQQ, SQQQ 사라지면 너무 아쉽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걸 보니까 역시 야수의 심장, 우리 그렇죠. 동학개미 커버드 많으신. 코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네, 네 번째는 확실히 세 댓글창 배짜리,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네. 세 배짜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상품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들어가는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뭐좀 전문 투자자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그리고 하네요. 이제 업계 의견 청취 단계면 뭐 이게 실행 단계가 뭐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가 결정이 안된 거기 때문에 뭐 당장 걱정하실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지기는 빨리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세 배짜리는 조금 아주 조금 해봤는데 진짜 네. 어렵더라고요. 세 배는 진짜 어렵죠. 순식간에 녹죠, 진짜.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재만 투자 전략 팀장님, 하나금융투자에서 오셨고요. 전략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재만 팀장님. 요즘 바깥 활동이 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예. 햇빛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느낌이. 대면 이제 세미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이제 진짜 예, 그러셨겠네요. 대부분 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대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걸어 다니느라고 예, 얼굴이 그렇습니까? 좀탄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랜만에 마주하는 매니저분들도 얼굴은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표정들이 요즘은 좋으실 분들이 별로 없다 그렇죠. 보니까 장이 다들 어려워서. 대단히 좀 다들 힘들어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조금 부각이 많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나쁠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리가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 대단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좀 화두가 되는 것 같고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금리를 갖고 제가 이제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를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 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를 대부분 다 생각하실 때 네? 명목금리를 많이 보시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다, 3.1%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라는 건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하죠. 하나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실질금리가 됩니다. 근데 기대인플레이션은 뭐 최근에 유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 3%대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실질금리가 예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의 미국의 실질금리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시대에는 대출을 많이 일으켜셔야 되겠죠. 예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손해죠. 예금을 하자마자 내 거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뭐 꼭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근데 실질금리가 반대로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는 됩니다. 이게 아마 주식시장을 가장 변화를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어쨌거나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오게 되고 저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네. 봤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될 거고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저 팀장님과 네. 물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이런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구성으로 이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녁 시간에 사실 여기부터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은 제가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논리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좀더 그걸 이제 정해진 시간에 듣기가 좋으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급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하고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청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조심스러우시다기보다는 그렇게 네. 당연히 하시는 게 맞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냥 우선 간단하게 먼저 네. 결론을 접근을 해서 네. 말씀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네. 그럼 이게 지수가 저점이 어디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점이 어딜까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복잡한 경제 얘기를 다 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번에 저점을 만드는 사이클은 과연 경기가 언제 저점을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는 2분기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물론 그 흔히 얘기하는 상승률의 폭, 반등의 폭이 크겠냐라고 물어보면 네. 그건 좀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은 2분기일 가능성이 높고 3분기는 반등을 할 거다. 2분기면 네. 지금이잖아요. 예, 지금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네. 가장 경기의 저점을 만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3분기가 반등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네. 그러면 지수가 바닥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잠깐 보시거든요. 네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의 이익은 올해 대략적으로 한 8.7% 정도 9%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의 증가를 갖고 지수를 계산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수를 계산할 때 항상 중요한 게 PER이 되겠죠. 그쵸. 과연 내가 얼마 정도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연준이 긴축을 하다 보면 쉽게 PER을 올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으흠. 예전에 뭐 한 25배, 26배 보셨던 S&P 500의 PER은 대략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고점이 18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18배. 예. 그리고 올해 이익이 대략 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 내외 증가. 으흠. 그러면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은 4,53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PER이 중앙값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네. 평균값으로. 대략적으로 평균값이 한 17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으흠. 현재가 한 17.5배 정도 됩니다. 지금이? 예. 네. 그러면 평균값에 거의 가까워져 있죠. 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겠냐. 4,1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의 저점은 어디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예전에 연준이 긴축을 했을 때 PER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15배 정도 됩니다. 이거를 곱하시게 되면 지수가 대략적으로 3,800포인트 어저께 그저께 보셨던 지수 레인지 한 3,900 정도, 3,950 이 정도면 굉장히 저점에 다다른 순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 지수 포인트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코스피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네. 자, 올해 코스피는 과연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될까? 현재에서 추정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한 6% 정도의 EPS 증가, 주당 순이익 증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낫네요. 그건 좀 불가피해 보이긴 네. 합니다. 유가라든가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노출도가 한국이 심하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6%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6%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으흠. 한국은 예전에 연준이 긴축을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차트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평균 PER이 한 9배에서 10배 그러니까 9배 후반에서 10배 초반 정도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을 감안을 하시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정도를 생각하실 때 한 2810포인트 정도가 대략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코스피의 저점은 어디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점. 저점은 의외로 이제 PBR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좀 이용을 해보게는 됩니다. 그래서 PBR을 봤을 때 왜 우리나라의 PBR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게 수출 증가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을 갖고 PBR의 저점들을 보시게 되면 네. 대략적으로 올해 2, 3분기 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한 10% 정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에 PBR의 저점이 찍혀 있습니다. 0.92배 정도 되죠. 0.92배 정도를 계산을 하시 하시게 되면 코스피의 하단은 2,53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진짜 바닥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닥은 경기가 개선이 된다는 생각에 갖고 있는 바닥이었고 혹시 진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리세션이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침체라고 불리우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뭐. 저 바닥은 예, 의미가 조금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경기가 침체로 오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PBR의 저점은 무한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0.62배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저런 거는 리세션이 왔을 때의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은 리세션이라기보다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는 3분기 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S&P 500과 코스피의 상한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점은 제가 파는 날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경험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레인지를 보실 때는 네. 아까 말씀 주신 2530포인트 32 예. 아마 저점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예.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밸류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예. 저점이다. 근데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갖고 계시는 네. 생각은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1월 초에 봤었던 그 주가 레벨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예. 1월 한 중순이나 하반에 봤었던 정도를 상단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를 상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전망자로 쓸 때는 하반기라는 네. 생각을 갖고 썼는데 한 3분기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 사이에서 형성할 수 있는 저고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들어봤으니까 과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과정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업종들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시사점 이런 것들이 뭘까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 업종. 왜,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네. 지금 내가 좋아 보이는 업종이 뭘까? 자동차. 저는 네. 자동차 괜찮게 봅니다. 예, 저도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업종들의 특징은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정유주가 좋아 보이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식료가 좋아 보이고 네. 아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당연한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든 기업들의 이익이 흔히 얘기하는 가격이 좋아져서 그리고 가격 정가율이 높아져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그게 많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가격 정가율을 갖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업종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실 때는 내가 안 갖고 있고 불편한 업종과 불편한 종목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현재는 있을까요? 불편하지만 네.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예, 오히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전략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좀 불편해 보이는 업종과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하실 때 가격이 더 좋아져서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보다 여태까지 혹시 안 좋았던 게 좋아질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건 미국하고 한국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냥 한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이시는 지금의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수출 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네. 수출의 금액이라는 건 가격 곱하기 항상 물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아지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수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뭘까냐라는 건 저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현재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예, 그렇죠. 이거는 가격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 효과는 수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입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수출 가격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저 수출 물량이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냐. 그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선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중국입니다. 하필. 그리고 중국에서도 유동성의 증감 여부가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 물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미국하고는 달리 중국은 약간 통화정책 자체를 확장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특수채 발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인프라 투자를 독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유동성을 좀 늘리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의 물량이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근데 미국 중심으로 해서 어쨌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고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차질은 완화될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차질 지수는 지금 예. 올라갈수록 차질이 심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약간 내려가게 되면 차질이 완화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네. 어쨌든 공급망 차질 지수는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중이네요. 네, 그렇죠. 미국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좀 갖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표 중국에서 유동성이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공급망 차질이 좀 완화되면 자 물량이 반응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물량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음용으로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네, 됩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미디어 교육, 예. 화장품, 의류완구, 화학, IT 가전, 2차전지, IT 하드웨어, 필수 소비재, 코스피. 그리고 뭐예요? 반도체는 기준값이네요. 예, 기준값이니까 아. 예,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은 미약하나마 반도체 뭐 이런 쪽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선택하시는 전략보다는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건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시절입니다. PER이 그렇죠.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나는 PER이 낮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테니까 항상 주식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은 PER의 역수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만큼 내 주식도 상승할 수 있다. 주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이익 대비해서 PER을 계산하는 것과 하반기 이익을 전망치를 갖고 와서 PER을 계산했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 PER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 보시게 되면 저 업종들 중에서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저들은 왜 쳐져 있을까 별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상반기보다 예, 하반기가 PER이 낮아지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절대 수준의 PER도 중요한 거죠. 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물량 증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PER도 잘 보시게 되면 상반기 기준으로 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9배죠. 하반기 기준으로 가게 되면 7배 정도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으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수준은. 근데 미디어는 보시면 별표가 빠져 있죠. 비싸서. 물량의 증가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보시는 것처럼 PER이 한국에서 23배 정도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미디어에 포함되어 예. 있는 거는 미디어는 되게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잘 아시는 다 미디어 종목들이 다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도 들어가 있고 아, 흔히 얘기하는 미디어 엔터 뭐 이런 쪽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뭐 예. 그러니까 PER이 드라마. 낮은 업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 수준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아래쪽에 세 번째 열에 보시게 되면 또 화장품이 있고 화학이 있고 별표가 들어가 있죠. 해당 업종들은 물량 증가 효과도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PER도 한 10배 정도 내외로 수렴을 하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거기 또 보시게 되면 뭐 IT 하드웨어는 잘 아시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 업종입니다. 네. 필수 소비재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업종을 항상 보시고 골라내실 때 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물량 쪽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런 업종들도 한번 쯤은 고려해 네. 보시면 어떨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물량은 늘어나는데 네. 보통은 이제 가격들이 다 이제 많이 올랐는데 네. 뭐 제가 갖고 있는 회사는 물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안 늘어서 별로 안 혜택을 못 봤어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건 아닙니까? 혹시 그 물론 이제 개별 기업과 업종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량이 늘었는데 가격이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종 또는 그 기업은
굉장히 경쟁이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뭐 가격을 못 올렸겠죠. 예, 그러니까 못 올렸겠죠. 예. 그런 기업은 방법이 뭐냐면 매출 성장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정도로.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되느냐의 여부는 수요 증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 있는데 다만 이제 레드 오션이다 보면 그게 수요 증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수출의 양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올해 뭐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추적인 내용은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내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면 가격만 자꾸 보게 될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네. 갖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취해야 될 네. 예, 전략 혹은 태도 방향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네. 주가가 올해 막 연초부터 들어올 때부터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한국이 그렇죠, 네. 더군다나 월간 단위로 보게 되면 1월 달에 거의 지수가 10% 이상 빠졌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낙관적인 기대를 갖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서 시각을 바꿔서 낙관적으로 갖자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생각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생각해보면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량이라는 게 계속 증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과연 어떤 것들이 좀 변하면 나에게 가장 긍정적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마 어느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기업은 수익성의 문제 그리고 기업은 저런 물량 증가의 문제를 떠나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딱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과연 이 기업이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생산성에 대한 지표는 없죠. 솔직히 기업의 생산성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지표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한국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갖고 있는 매출과 사업 구조를 다각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말이 좋죠. 근데 다각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면 한국 기업들은 M&A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기업들을 사오는 방식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매출도 생기고 새로운 사업 투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에서 설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은 예전의 투자 방식이고 아마도 조금 많은 M&A들 그리고 이 M&A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왜 우리는 항상 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오히려 가끔씩은 잘 안 보시는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영업 창출 영업을 통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그 많은 돈을 축적된 돈을 갖고 그거를 활용해서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업들에 오히려 유심히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생각을 해두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화학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얘기하는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의 업종들 자체는 괜찮게 보는 보시고. 편입니다. 안 좋게 보시는 데는 어느 쪽이에요? 안 좋게 근데 안 좋게 보기에는 이렇게 네. 주가들이 되게 많이 다 빠져 있죠 이미 그래갖고 네. 뭐 안 좋게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뭘 더 좋게 보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소팅해 주신 예. 섹터들을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수 대형주에 해당하는 섹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올해 이제 4월 5월 초까지의 장세만 보면은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주 지수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아웃퍼폼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보실 때 이제 그 소형주가 좀 아웃퍼폼하는 장에서 네. 지수 대형주가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신다고 예. 해석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편안하고 괜찮은 건 소형주였죠. 그리고 지금도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불편한 쪽으로 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건 안 좋았던 대형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지금쯤은 한 번쯤 조금 개선시켜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이제 산다고 했을 때 네. 자동차 안에도 이제 구성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떤 분은 큰 현기차를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분들은 좀 중소형주인 뭐 소형주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사는 분도 네네. 있을 텐데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꼭 찍으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쪽이 그러니까 완성차 쪽으로 가는 게 좀 낫다고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은 소형주 단에 있는 부품주들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시가총액이 큰 걸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업종에서 업종이 가장 눌려 있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앞단에 나가는 건 가장 초대형주들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2등주가 올라가게 되고 중소형주가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니까 아마도 처음 단계에서 내가 사신다라고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한 눌려있는 업종을 사는 거니까 네, 그렇죠. 순서로 네. 봤을 때는 시총 대형주가 먼저 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따라가는 게 맞다. 네,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로 다 내려가게 될 테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렇게 퍼가 높은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그 PER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그렇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PER이 높아야 되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좀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예, 설명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금리가 제로일 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3년, 5년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갖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필요 없죠. 다음 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인데 그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얼마일 것이며 거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PER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라 조금 어려운 과정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땐 되게 쉽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주가가 빠져서 PER이 빠질 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정말 눈짝 깜짝할 때 뜨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익이 좋아져서 PER이 낮아지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해봐야 네. 별로 믿는 사람이 없겠죠. 7월 달에 가서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쪽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아마 이익이 올라가서 PER이 떨어지는 시간은 조금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우리 시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좀 들어올 만한 상황으로 보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나갔듯이 더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진 않는 상황으로 보세요? 유일하게 불편한 것 중에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 시장을 사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의 약강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달러가 그럼 강세가 깨지겠냐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가 잘 안 깨지는 요인이 뭐 미국의 경기가 독보적으로 좋고 막 이런 쪽의 측면보다는 유럽이 너무 안 좋고 그냥 그렇죠. 일본이 너무 많은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달러 쪽으로 몰려가는 형태를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현상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조금 쉽지는 않겠구나 풀리는 게. 근데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까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50bp 올렸고 뭐 다음 단계엔 75bp 얘기도 나오고 혹시 100bp도 한 번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고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적인 궤도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50bp 이런 게 아니라 25bp 정도로 올리는 걸로 이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게 되면 달러의 강세는 좀 풀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그런 데이터들이 좀 확인될 때 이런 때 본질적으로 좀 외국인이 많이 이렇게 좀 사들여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돈은
한 푼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동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원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일단 머물 이유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마땅히 이유를 딱히 찾아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리 미국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잘 믿으시죠? 가끔씩 이렇게 데이터들로 이렇게 하는데 다모지는 그렇게 신뢰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업계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올해 시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저 그냥 뭐 방송용 말고 업계 네. 또 최근에 분들은... 또 대면 세미나 많이 하시니까 네. 뭐라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하소연은 네. 어떤 겁니까 최근에?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건 네. 고점은 뭐 올해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봤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 이제 뭐 펀드라든가 자기 수익률들이 대단히 좋지 않았으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패배 심리들이 이제 패배해지는 거죠. 나는 해도 잘 안 되나 보네. 정말 어려운 시장이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람들 그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간 주가가 혹시 뭐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펀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내가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도 그냥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이게 또 대단한 고민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도 여기서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도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팔아야지만 그 종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안 들어올 때는 팔아야 네. 살 수 있죠. 대단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수익률을 좋게 만들었고 내가 그냥 앞으로도 조금 더 갖고 있어도 좋은데 다만 내가 또 다른 종목을 사야 되다 보면 이거를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처럼 그렇게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은 구조들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것도 조금 대단히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진짜 그 저도 예전에 기관에 있었는데 네. 이 돈이 빠져나가는 사이클은 정말 그렇게 맥빠지는 경우는 좀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딱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물린 주식이 올라올수록 찾아가는 손님이 좀 늘어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또 딱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팔아야 딴 걸 살 수 있는 게 진짜 좀 약간 좀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되게 좀 힘든 케이스들이긴 하더라고요. 네, 수급이 꼬인다는 의미가 대단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막 이렇게 주도 업종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눈에 띄는 순간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셨던 뭐 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기관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또 커버리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빠져 있는 종목들이 그 최근에 주가가 다 좋았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소외감은 좀 많이 커지는. 제도권 안에서 내가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힘듦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고민들이 최근에 장 스타일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확실히 어떤 섹터가 가다가 다른 섹터로 섹터가 옮겨갈 때 이게 좀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면 오른 섹터가 쉬고 다른 섹터가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장인데 요즘 장은 오른 섹터를 다 밑으로 패버리고 밑에 있는 거는 새로 올라오고 하니까 결국 이거를 몇 바퀴 하다 보면 네. 결국은 다 제자리이거나 네, 조금 위에서 사신 분들은 다 물려 있거나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뭐 돈이 좀 빠져나가는 뭐 시장적 성격이 이 섹터의 순환매도 좀 성격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주기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그냥 빨리 저 그냥 닫고 잠깐 그냥 머리를 식히는 게 낫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으시겠죠. 네. 심지어 개인 투자자 중에 조금 잘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거래를 끊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괜히 나만 이 어려운 시장에 앉아서 이 혼란스러운 일을 맞이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속편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요즘이 근데, 예, 근데 네. 이제 기관 투자가는 직업이 주식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펀드에서 주식 비중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펀드는 없으니까요. 항상 그런 것들이 되게 다 고민스럽게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직업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살짝 좀 머리 식히고 떠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도 항상 많이 보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모바일로 보시고. 그러니까 주식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네. 내가 너무 쉽게 가격을 접하고 이런 거가 이제 매체들이 너무 많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떠나시기가 참 휴가를 가셔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아까 그 물량 증가 예. 분석 주실 때 네. 하나는 이제 중국의 신용과 통화 예. 예. 쪽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미국의 이제 공급망을 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중요 강도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지금 꼬여 있다고 보여지세요? 그 미국의 공급망 차질이 이게 약간 완화되는 시그널을 가졌던 건 실제로 올해 초부터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이 워낙에 절정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러시아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조금 완화가 되면 이제 공급망 차질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미 진행되는 게 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중국이 유동성을 너무 안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 뚫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임팩을 주려고 하면 중국의 유동성 확장 정책이 약간 더 세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임팩트는 네. 중국의 유동성 확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예. 우리가 아까 기대했던 물량 증가 효과는 더 빨리 보일 예. 거다. 훨씬 더 빨리 돌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더 아직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딱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생각보다는 시차 없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는 됩니다. 네. 그 요새 제가 이제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 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 쪽으로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들이 수출의 물량 증가도 많고 네. 뭔가 가격 정가력도 네.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물동량을 볼 때도 이게 좀 지역별로 좀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그 이렇게 차별화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할 것 같고 그리고 차별화를 시키실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 안에서의 구성 비중이 과연 이제 중국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맞냐 미국이 맞냐 이런 식으로도 네네. 간단하게 분류를 하셔서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좀 더 낫겠죠. 당연히 매출 그렇죠. 네. 네, 가격적인 측면 물량적인 측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제만 우리 투자 전략 팀장님과의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역시 어떤 질문을 드려도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늘 저희가 든든합니다. 마음이 그 팀장님은 제가 늘 자료 이렇게 볼 때마다 인상적인 게 저런 좀 민감도 분석을 굉장히 좀 즐겨하시고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다른 데이터들 말고 이 변수와 이 변수를 넣었을 때 이 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제가 항상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애널이 아니다 보니까 업종이나 종목을 세울 때의 객관적인 근거가 약간 민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네. 그래서 좀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료는 저희가 조금 예. 저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이건 상관 이미 발간이 돼 있는 자료라서 네네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삼프로TV 앱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우리 이재만 팀장님의 자료 지금 보여주신 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삼프로TV 자료실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더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아마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소중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전략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